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사의 팝 XL 에어 RGB 클리어 강화유리 블랙 모델의 케이스입니다. 프랙탈 디자인의 새롭게 신규 라인업으로 추가가 되는 팝 시리즈의 케이스 라인업 인데요. 기존의 메시파이 2 시리즈보다 하위 라인업으로 보급형의 라인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팝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0가지 정도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죠. 미니타워부터 빅타워 사이즈까지 많은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많은 라인업 덕분에 소비자는 니즈에 맞춰서 원하는 사이즈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케이스 하면은 모델 하나에 케이스 색상만 다른 게 일반 케이스의 모습인데, 이 프랙탈 디자인의 팝 시리즈 같은 경우는 케이스의 사이즈도 다르고 거기에 색상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입맛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라인업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랙탈 디자인 팝 XL 에어 RGB 클리어 강화유리 블랙 모델인데요. 블랙 티지 틴트라고 하죠. 클리어 틴트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가 투명하다라는 뜻이고, 다크 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다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화유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깊이 522mm, 너비 230mm, 높이 520mm의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의 기본 무게 같은 경우는 9.6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고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케이스이죠. 이게 바로 프랙탈 디자인의 XL 라인업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외관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프랙탈 디자인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케이스의 전면부 느낌 같은 경우는 메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팝 시리즈만의 새로운 느낌을 준 메쉬가 적용된 느낌입니다. 기존의 프랙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음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음각을 주면서도 약간 평평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라인업별로 조금 디자인이 다른 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 케이스의 하단부를 보시면 나누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특이하게도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5.25인치 드라이브 마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ODD, CD, DVD 드라이브나 혹은 하드디스크 핫스와페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 5.25인치 드라이브 마운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단의 IO 포트 같은 경우는 파워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에는 파워 LED가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GB 컨트롤러 버튼, 그리고 HD 오디오 버튼, 그리고 USB 3.0 포트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구매해야 되는 USB 3.1 젠2 포트 타입C 포트가 몽텅구리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번들 쿨러 같은 경우는 120mm 쿨러고요. RGB를 지원하는 쿨러가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에서 총 4개의 RGB 쿨러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쿨러 및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 제원 같은 경우는 전면부 쿨러 및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110mm 3개 또는 140mm 2개 장착이 가능하고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120, 140, 240, 280, 360mm의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같은 경우는 120mm 또는 140mm 쿨러 2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120, 140, 240 또는 280mm의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120mm, 140mm 라디에이터 및 쿨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내부 스토리지 베이 같은 경우는 총 5개를 지원합니다. 3.5인치 3개와 2.5인치 2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혹은 2.5인치 5개만을 장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베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선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두껍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케이스의 기본적인 제원을 쭉 설명을 드렸고, 이 케이스가 XL 사이즈의 케이스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굉장히 늘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XL 케이스가 애초에 빅타워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는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XL 라인업의 케이스잖아요. 빅타워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단에 280mm의 라디에이터를 장착했을 때 간섭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240이 아닌 280mm를 장착을 해 보았습니다. 280mm의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했을 때 일반적인 두께의 AIO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했을 때 간섭 같은 경우는 뭐 CPU 보조 전원 살짝 닿는 거 외에는 별다른 메인보드의 간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XL 케이스답게 간섭 없이 불편함 없이 조립이 가능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XL 케이스가 빅타워이긴 하지만 약간의 내부의 어색함을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히 할 말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나왔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조금 XL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약간 억지로 늘려놓은 듯한 느낌을 조금 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280mm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XL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으면 360mm까지는 지원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360mm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굳이 메시 파이 2 시리즈에 XL 라인업의 케이스가 있는데 굳이 팝 시리즈에도 XL 라인업을 만들었어야 했나, 이걸 딱 보면 보급형 라인업의 케이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해봤을 때 드는 장단점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360mm 라디에이터 및 쿨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USB Type-C 포트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말 사이즈가 XL 라인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간섭 없이 손쉽게 어떠한 시스템이든 조립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5.25인치를 지원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어요. 사실 저 5.25인치 드라이브 마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급형 라인업인 만큼 큰 단점과 장점도 없는 적당하게 잘 만든 느낌의 케이스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랙탈 디자인 팝 XL 에어 RGB 클리어 강화유리 블랙 케이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리뷰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